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신작 공포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공포 게임 전문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포 게임 한지 며칠 안 됐는데 또 공포 게임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예,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아무튼. 새로운 신작을 갖고 왔고요. 깜짝 놀라는 요소가 많다고 하니 심장이 약하신 분들, 저처럼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느낌상 웰컴 투 카오롱이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되거든요. 소리 주의하시고, 네, 제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모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말 그대로 마녀의 인형이에요. 그래픽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분위기 살벌한데? 전 이래봬도 그래픽 좋은 거는 좋아하는 편이라, 공포 게임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픽 좋은 걸 좋아한다고요. 오, 실종자가 엄청 많아. 실종자 포스터만 저기 잔뜩 붙어 있는데? 오, 이상한 아파트? 주택인가? 아파트인가? 한 3층, 4층 정도 돼 보이거든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오. 난가 봐요. 조사를 하러 온것 같아. 여기가 바로 이곳이야. 폭풍이 오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번역이 살짝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폭풍이 오기 전에 가야 된대요. 먼저 차 뒤에 있는 소지품 상자를 가져와야 해요. 너무 어둡다, 근데. 잠시만요. 아, 너무 어두운데? 너무 싫어. 잠깐만. 밝기를 살짝만 올릴게요. 너무 깜깜한데? 뭐안 보여. 형체가 안 보여, 그냥. 이러면 어느 정도로 보이나? 이 정도면 됐다. 저희가 집인가? 저 그네는 왜 혼자서? 뭔가 많이 본 느낌이랄까? 뭔가 무료 에셋의 느낌이 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구조인데, 이거? 많이 본 구조인데. 뭔데? 몇 층인데? 우리 집이 몇 층이야? 야, 무서우니까 문 닫자. 뒤에 쫓아올 수도 있잖아. 어디까지가? 아, 불 켜진 거니까 밑으로 갈까? 오씨, 어두워. 이게 제일 밝은 거예요. 여기 잠겨 있다. 진짜 어두운데요? 완전 깜깜해. 우리 집 1층이니? 안 열리네. 너무 깜깜해. 계단도 잘안 보여. 소지품을 아파트로 가져가세요. 집은 불 앞에, 아니, 집은 저기, 집 앞에 불은 켜져 있겠지? 몇 층인지도 안 알려주고 올라가라는 거야? 일단 올라가.
그러게요. 커튼을 좀 쳐야 되겠어요. 똑똑똑똑똑 소리 나는데? 나 꼭대기 층사니 혹시? 달리기도 안 돼. 5층이 마지막인가 봐. 약간 지금 모니터에 반사돼가지고. 아! 누구세요? 아씨 놀래라. 애야, 네 방은 오른쪽에 있어. 할머니 그래도 신발은 신고. 신발은 어우 안 보여. 어우 안 보여. 어우 안 보여. 잠시만요. 어우 깜깜해. 이거는 좀 덜하려나? 진짜 어두워요 게임이. 화장품에 아니 화장대에 올려놓으라고? 어 이쪽 아니야? 어우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뭐 여기 들어가는 길 아니야? 반대로 가야 되나? 뭐 어디야? 아 여기야? 여기 올려나? 아하. 아파트를 탐험하세요? 아 당장이고 내 집도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탐험하라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네. 화장실 너무 더러운데? 어, 냉장고 소음이 굉장히 큰데? 어우, 설거지도 안 해놨어. 와 뭐야? 뭐 작업도 해? 어? 나 담배도 펴? 아 건강에 해로운데 담배도 피네요. 담배 많이 피네. 여기 방문 안 열리고. 아니 일단 달리기 안 되는 거. 와 쭈그려 앉는 거 엄청 느리다. 손전등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어? 이게 뭐지? 누가 서둘러 떠난 것 같아요. 어? 우리 집 아니야? 여길 좀 치워야겠어요. 에? 내 집 아닌가요? 누가 서둘러 떠났다고? 와, 뭔가 쓰레기 엄청나네. 본인 집이 아닌가? 애야, 네 방은 오른쪽이란다 했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살았나? 오, 잘생겼네. 할아버지인가? 너무 어두워요. 뭐 하는 데죠? 밖엔 비가 오네요, 갑자기. 와, 씨, 모니터 뭐야? 이거 몇 년도 모니터냐, 이거? 컴퓨터, 야. 디스켓 들어가는 컴퓨터 아닌가요, 이거? 여기 몇 년도야? 노랫소리 들려. 이 게임이 일단 달리기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건 아닌가 봐요. 달리기가 안 돼요. 수그려 앉는 건 있어도. 아 이게 라디오구나. 또 청소하는 공간을 찾아야겠네.
자주 해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알아. 나가는 건안 돼? 청소할 만한 데가 또 있던가? 아. 와, 담배. 개 많다. 이런 거다 쓰레기인가? 설거지. 청소 시뮬레이터 아니지, 이거? 아파트가 충분히 깨끗해 보인다.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쓰레기가 어딨는데?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이거를 들고 문이 왜 이렇게 무섭게 열리는 거야? 할머니 어디 갔어? 조명 색깔이 바뀌었는데? 조명 색깔이 좀 많이 탁해졌다. 밖에 왜 비가 오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저랑 같이 나가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 노래 들으시네. 아니, 여기 집주인은 이거 전등 고쳐놓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고쳐놨어. 이거 여기도 전등 좀 달아달라니까. 아니, 말한 지가 언젠데 여기밖에 전등이 없어, 지금. 페인트. 아니, 중간중간 내려갈 때 이거 넘어지겠네, 이거. 집 이거 다 무너지게 생겼어. 어머, 약간 빈집이 많은 것 같다, 아파트가. 아무것도 안 보여. 계단도 안 보여. 밖에 막 살인마가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일단 뭐 쓰레기 버리라고 했으니까. 1층부터 막 귀신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이제 막 폭풍이 더 심해졌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빨리 돌아와야겠어. 쓰레기 버린 데 어디야? 여기야? 아, 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잠깐만.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저거 뭐야? 야, 보세요, 보세요. 눈 마주치면 안 돼, 저런 거. 저런 거눈 마주치면 안 돼. 뭐야, 몸무게가 막, 한 5톤 돼? 발소리가 왜 이렇게 커? 발소리 아니야? 아,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저분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발소리가 저렇게 클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평 좌표계 고정보다는 저분은 무게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어. 귀신 크기가 생각보다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잖아. 집으로 가. 집.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파트를 탐험하세요? 아니, 지금 저런 귀신을 만났는데 어떻게 탐험을 해? 잠깐만요. 라이터 준다며.
뭐야 있네?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장착은 있는데 라이터 장착은 있는데? 카메라는 또 뭐야? 장비 사용 F 아 이러면 좀 밝아지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네요. 카메라? 카메라는 아직 춥지 않아서 카메라는 아직 없다. 나가야 돼? 뭐야 작업 책상에 앉아 다음 소설 작업을 재개합니다. 어? 어딨더라? 나 소설가였어? 작가인가봐요. 아니야 불은 켜놔야 돼 무조건이야. 내 방이 어디더라? 아 이쪽이지. 내 모습도 안 보이네. 방금 좀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자 소설 한번 써봅시다. 뭐 공포 소설 작가야? 열심히 작업 중. 다음 소설 쓰기. 누가 문 열고 들어올까봐. 뭐야? 멈춰! 한 사람 고르는 거야, 뭐야? 뭐 어떻게 하는데? 키가 아무것도 안 먹는데! 뭐야, 뭐야? 아, 뭔데? 뭔데? 아, 이제 시작인가봐요. 아, 뭐야. 아, 깜짝 놀래라. 할머니가 귀신이었네. 전기 패널을 확인합니다. 아, 죄송해요. 소리 너무 크게 질렀나요? 이 쿵쿵거리는 소리 뭐야? 아, 창문이야? 아! 아이씨 나가면 불이 꺼지는데요? 잠깐만 무조건이야. 야 껐다 켜. 야 이렇게라도 확인해야 돼.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여기 됐다 안 다치는 건 줄 알았네. 아 너무 놀랬네. 전기 패널이 어딨더라? 아니 할머니 근데 어떻게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야? 무슨 퍼즐인가? 6개 53을 맞추라는 건가?
숫자? 아, 여분의 전구가 있을 거야. 6개를 찾아야 되네. 6개를 찾고 숫자 53을 만들어서, 아 이거 기억했어야 됐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인가? 오씨 어두워. 아 솔직히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어요? 여분의 전구 즐거워요? 진짜 뭐가 즐거워요? 어, 소리 너무 커. 잠깐만. 달리기 없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 도망치는 거 너무 싫어. 뭐지? 아까 이렇게 던가? 어, 맞네. 모르는 채로 눌렀지만 순간의 눈썰미로 아파트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가야 돼? 그냥 글이나 마저 쓰자. 나갔다가 칼에 찔리면 어떡해. 꼭 공포영화나 공포게임이나 주인공들이 호기심이 많은 게 문제야. 무서우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숨어 있거나 그 낮이 될 때까지. 뭐 나가는 건 아닌가 봐. 다행이다. 근데 안 열리는 방이 하나. 오! 어? 문이 열려 있는데요. 오! 할머니? 할머니? 아니 집에 누가 저런 척키 같은 인형을 이런 걸 갖다 버려? 이런 걸 왜 집안에? 애나벨이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집안에 누구는 없지만 인형은 있는데? 더 문. 어, 타로 카드다. 달? 어!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뭐야. 뭐야. 나는 좋아한다. 충격 와플. 뭐야. 어, 소리 깜짝이야. 어, 저 인형 갖다 버리고 싶은데요? 이거 불 지르면 안 돼요? 아니면 라이터로 불질러서 없애면 되지 않을까?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는 이제 불지르면 끝나던데. 아 노래 무서워. 막 냉장고. 으악! 뭐야. 으악! 깜짝이야. 어 뭐야. 손전등 가져. 소지품 상자에서 손전등을 가져오라고? 소지품 상자가 뭐죠? 안 보여. 아 화장대인가요? 아! 아까 그 상자! 아까 내가 갖고 온 상자.
내 손전등 어디 있어? 여기 두고 왔어요. 여기 있었는데 내 손전등 어디 갔지? 라는 말인 것 같죠? 아씨, 아 너무 어두워. 아까보다 더 어두워졌어. 라이터로 해결이 안 돼. 아까보다 더 어두워졌는데? 아, 원래 문이 열려 있었나? 아, 열려 있었나? 약간 이런 거 열리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이! 문 여는 키인데 끄는 키를 눌렀어. 아, 내가 깜짝 놀라. 내가 잘못 눌렀어. 문 여는 키, 문 여는 키랑 불 끄는 키를, 아, 혼동해가지고 잘못 눌렀네. 아, 너무 싫어요. 아니, 이러면 전등을 고치는 의미가 없잖아. 누구세요? 잠깐만. 어? 아! 인형 없어졌어. 아, 씨, 손전등이 더 싫은데? 아, 손전등이 더 어두운데? 아, 저기서 소리 났거든요. 오, 인형이야. 인형 없어졌어. 비명소리는 할머니 집에서 났을 거예요. 할머니 집으로 가면 돼요? 앞집이네요. 아, 벌써 피곤해. 아, 벌써 피곤해. 여기 여분의 할머니가 여분의 열쇠를 어디에 숨겼을까? 보통 열쇠는 이런 곳에. 노부인의 여분의 아파트 열쇠를 찾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지. 내려가는 건 아닌가 보다. 막혀 있어. 아, 깜짝이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숨겨놨을 리는 없잖아. 아닌가? 아, 그렇지. 보통 밑에 있지. 오케이.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도 돼? 어, 집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어우, 폐가 아니야? 이 정도면? 어우! 할머니, 어머머, 청소를 잘 안 하시나봐. 거미줄이, 어머머, 항상 등을 대고 움직여. 등을.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것 같다고? 아니, 할머니 집인데? 뒤를 항상 주시. 뒤를. 아파트를 탐험하래. 크다. 내부가 큰 편이네. 뭐 하는 데지?
드레스룸인가? 오. 칼 뭐야? 나막 이걸로 막 죽임 당하는 거 아니지? 도망치는 거 없잖아, 그치? 막 척키가 있는 거 아니겠지? 열쇠가 두 개나 필요해. 심장이 너무 아파요. 아, 너무 느리게 움직여. 불편하게. 너무 느리게 움직여. 너무 느리게 움직여요. 사진이다. 뭐야 저게? 모르는 글씨로 막 써져 있어. 빠르게 움직이면 적도 빨라진다고요? 아, 그건 맞지. 그것도 맞지. 아니,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타로 카드. 더 썬? 다.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달이랑 해랑? 심령 사진인 것 같아요. 저게 뭐야? 그 마네킹 머린가? 목이 저곳에?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가 두 개나 필요하던데? 이런 데는 안 열리고. 이런 거 뒤에 있나? 열쇠 두 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왼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의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맞네. 누구 있어요? 뭔가 열쇠가 있을 만한 장소가 없는데? 우는 소리가. 누가 울어! 누가 흥흥흥 하면서 울어! 뭔데? 누가 울어? 왜 울어? 저쪽에서 우는 소리 들려. 크크크 울고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반짝여? 뭔데? 아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인가? 여기서 나는데 흐엉 소리. 어? 할
할머니가 울고 있어. 오, 깜짝이야. 에이, 이건 아니지. 막 눈깔 나오고 그런 거 아니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 어, 깜짝이야, 씨. 아, 저 움직이는 의자가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네. 오, 왜 확대하죠? 확대는 좀 그렇... 확대는 좀... 들켰다. 아, 이거 들킨 거다. 들켜버렸네. 야, 나도 무기 줘, 차라리! 칼 뽑아서 쓰게 해줘. 어, 다시 가야 돼, 저기? 지켜봤다고 그렇게 화낼 것까진 없잖아요. 아, 깜짝 놀래라. 일기장에서 뜯어낸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 상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잠들면 여전히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언젠가 깨어나서 딸의 모습을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아, 더워. 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요. 어쩌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책이에요. 딸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책이 어리석은 것을 발견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딸이 죽었나? 딸이 죽은 것 같은데, 책을 통해서 딸을 본다는 건가? 아니면 딸이 보고 싶어서 무슨 이상한 주문을 거는 건가? 약간 그 분신사바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딸의 영혼을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홀린 뭐 그런 거 아닐까? 죽은 사람을 보는 책인가? 뭐 그런 느낌인가? 여전히 탐험을 하라고 써져 있네요. 어? 촛불인가? 아, 중간에 이제 막 철을 꽂는 곳이 몇 군데 보이긴 했거든요? 아, 그치. 이런 데 꽂는 건가 보다. 어, 근데 너무 예고 없이 나와서 아, 깜짝 놀랐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움직이면 되나? 아! 오, 오. 아. 아, 비춰야 되는 거구나. 아! 자. 아. 이런 씨. 여기도 있었나? 아, 더워. 아, 더워라. 방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속눈썹 떨어질까봐 눈을 크게 감을 수도 없, 세게 감지도 못하겠네. 아예 안 붙이던 속눈썹을 요 근래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가야 되겠지? 누가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고! 놀라지 마. 뒤에 있을 수도 있어. 진짜 할머니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이 미친! 놀고 싶으면은 놀고 싶다고 말을 하세요! 근데 왜 머리칼은 또 없으시고 빡빡이신지 잘 모르겠다만. 아이 어떻게 다 했는데. 뭔가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어 피아노, 피아노 소리 들려. 일단 달리기가 없거든요. 모퉁이 돌 때 항상 조심해. 모퉁이 조심해. 피아노 소리가. 춤춘다. 등에 칼이 꽂혀 있어. 등에 칼이 꽂혀 있는데 춤추고 있어. Shall we dance? 어 뭐야. 아이씨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 어 인형이다. 오르골 뭐지? 1년의 숫자 2467641356531. 뭐야. 어디다 쓰는 비밀번호지? 자 기억하세요. 246764. 이거 다시 돌아오기 싫으니까 적어놔야지. 2467641356531. 2467641356351. 계좌번호 아니야 이 정도면? 계좌번호 정도인데 이 정도면 길이가. 아씨 어디로 가야 돼? 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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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관련된 뭔가가 있었나? 본 것 같은데? 뭔가 금고 같은 거 있었나? 못 본 것 같죠? 잡다한 거 없어서 딱 할 수 있는 것만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오른쪽 방향인가?
사진 뒤에 금고라던가 그런 게 있나? 저 사람이 마녀인가 봐. 여기 뭐 없지 않았나? 이 안쪽에? 심장이 너무 아파. 이쪽에도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런가? 집으로 가야, 잠깐만. 탐험하라고만 말만 써져 있거든요? 다시 가볼게요. 피아노 있는데 다시 가봐야겠다.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느린 거 답답해. 자, 이 정도면 뭐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할머니 안 계신 거 확인했잖아. 응, 안 돼. 다른 분이 살고 계신 거 확인했잖아. 굳이 탐험을 해야겠어? 피아노 있는 방 다시 갈게요. 그런가 봐요. 상자인가 봐. 클릭이 안 됐던 거 같은데? 클릭이 됐었나? 다시 볼게요. 등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닭살 돋기도 하고.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이게 클릭이 이것밖에 안 돼. 이상 소리 나. 방금 윙. 여기 있구나. 자. 2, 4, 6, 7, 6, 4, 1, 3, 5. 6, 5, 3, 1. 딸을 위해 피아노로 연주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요정처럼 춤을 췄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수집. 열쇠 하나 발견. 씨, 무서워. 근데 왜 등에 칼이 꽂혀 있을까? 끝난 건가? 특별한 거 없는 거 같으니 가자. 근데 이제 나올 때 됐어. 꼭 이런 거 끝나고 나오더라. 앞에 열쇠를 꽂으러 가볼까요? 뒤에 있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서 으르렁거려. 모퉁이에서 누가 으르렁거려요. TV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데? 뭐야? TV에 열쇠가? 뭐지?
열쇠 하나 더. 어씨 무서워 계속. 왜? 왜 반짝여? 나 방금 얻은 거 아니었어? 어, 뭐지? 어, 뭐지? 어, 나 방금 열쇠 얻은 거 아닌가? 아이템 어떻게 보지? 아이고. 어? 방금 얻은 거 아니었나? 뭐지? 어,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어? 뭐지? 클릭하면 될 텐데. 어? 뭐야? 방금 그 열쇠 어디 쓰는 거야? 그래, 나올 때 됐다고. 나올 때 됐다고. 나올 때 됐다고 했잖아. 아, 이제 못 들어가네. 아, 그래. 꼭 어떤 이벤트 끝나고 한 번씩 등장하시더니. 근데 여긴 아니네. 안 써지는 거 보면 뭔 열... 왜 문이 닫혔을까요? 오, 카메라다. 이 카메라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아이의 사진을 찍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저주한 첫 번째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표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대. 딸이 보여요. 그녀가 다시 보여요. 그녀가 바로 저기 있었어. 딸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내 사랑하는 딸아, 넌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했을 때와 똑같아. 네가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했을 때처럼, 살아있었을 때처럼. 이게 할머니가 쓴 거고, 저 아까 등에 칼이 꽂힌 채로 춤추고 있었던 게 그 딸이었나 본데. 뭐 그런 느낌인데. 오. 오, 뭐야. 오, 뭔데. 문 앞에. 아, 너무 어두운데요. 이걸 찍어야 하나요? 여기를 찍으라네. 자, 찍었어요. 예. 오케이, 하나 태웠다. 네 번이나 찍어야 돼? 이번에는 침실이다. 침실. 오, 이 게임 나름 잘 만들었는데요? 아, 근데 무서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딸인. 누구세요? 문 앞에 누가 있는데요? 아까 그 마네킹이잖아.
너 뭐야? 너왜 이러고 있어? 여기 찍는 건가? 아닌가 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비켜봐! 야, 여기 들어와 사진 찍어야 돼! 바로 가는 게 아닌가? 문을 막고 있는데요? 저 약간 뱅글뱅글 돌아야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아닌데? 저기 맞는 것 같은데?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못 들어, 이거? 이걸로 뚜껑 패면 안 돼? 여기 뭐 있다. 이게 뭐지? 내 딸의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 빠개지는 소리 났는데? 뭐 어디 갔어? 다시 들어갔어. 무서워. 안녕. 뭐지? 된 건가? 다시 한번 찍어? 좀더 뒤쪽이었구나. 뭐야, 이 정도면 난도질 당한 거 아닌가요? 와, 씨, 사방에 피가. 이제 하나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어. 자, 나올 때 됐어요. 이거 뭐 하나 이벤트 끝나면 나오더라고? 자, 뒤로 나갑니다. 자, 다시 사진 찾으러 갈게요. 에이, 무서워. 자, 눈을 감고. 씨, 무서워. 너무 무서워. 방금 저게 엄마가 죽은 곳인지 딸이 죽은 곳인지를 모르겠네. 엄마가 딸을 죽인 게 아닐까? 이게 열쇠 모양이다. 아, 이게 마지막 열쇠인가 보다. 이게 열쇠인가 봐. 저 어디야? TV 있는 덴가? TV 같죠? 여기도 피가 원래 이렇게 있었나? 오씨. 뭐지? 무슨 짓을? 바닥에 피가! 미쳤는데? 잠깐만.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세요. 원래 사진 하나 없어지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치지 걸린 소리에 놀랐어. 옷깃을 치는 소리에 놀랐어. 이어폰, 아니, 여기 헤드셋에 이렇게 스스스 하는 걸 보고 놀랬네. 아닌가? 여긴가? 여긴가? 아니야. 저 TV 있는 데인 것 같아. 뭔가 제대로 안 보이긴 했는데. 아, 여기다. 딱이 부분이야. 뭐야? 약간 사이비를 믿었나?
이 문양이 아까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 쪽에 칠해져 있는데? TV. 자. 어우 씨. 아,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무서워.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한 번씩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와?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남았다. 하나 어디야? 사진! 아, 또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겠지? 아, 모퉁이 돌 때가 제일 무서워요. 여기서 찍으면 안 되나? 아이씨. 왜? 후레쉬는 여기서 터지는데 왜 플래시는 저기까지 안 다? 아니 플래시가 더 밝은데 후레쉬보다 저기까지 나와야지. 어디까지 가서 찍어야 될까? 요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야? 더 가야 돼? 오, 그런가 봐. 약간 그거 같아요. 확실히 그 막 약간 딸의 영혼을 부르는 강령술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인형에다가? 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인형에다가 이제 막 영혼을 집어넣는 뭐 그런 걸 한 거지. 강령술을 한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살해당하거나 그런 거 같은데? 아이고! 놀래라. 아 깜짝이야 씨. 열쇠 그냥 곱게 주면 안 돼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그래요 문을 열자. 아 열쇠 정도는 그냥 곱게 줄 수 있잖아. 어차피 놀래킬 거. 거울인데? 어, 맞네. 약간 강령술 맞네. 딱 보니까 영혼을 부르는 강령술 이런 거 한 거 같네. 오, 근데 뭐야, 눈? 그러니까 그 아까 실종자들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아, 맞네. 맞네. 이거 보니까 맞네. 이거 그거잖아. 외국판, 해외판 그거 저기 분신사바. 어, 위저보드. 그 아까 실종된 사람들 영혼 가지고 뭘 한 것 같은데. 어. 자, 뭐 뭘 해드릴까요? 예.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너무 많아요. 예. 어, 여기 분들 사진 찍어드릴까요? 예. 사진 찍어드리면 되나요? 자, 두 분 사이좋게. 자, 사이좋게 치즈! 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어. 거울에다가 해야 되나?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클릭이 안 돼요. 손 모양이 없잖아. 어. 어? 빛? 이 빛은 딸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건 수집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문이 닫혔으니까 문을 다시 열어볼까요? 안 열리네? 이 안에서 하는 건 맞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클릭되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뒤에 뭐 있나? 딸의 빛을 찍어야 되나? 아닌데? 빛을 옮길 수도 없거든요? 확대한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뭘까? 일단 이 공간을 막 찍어보자. 어, 깜짝이야, 씨. 거울을 찍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서서. 오씨 너무 무서워. 오. 아 이것도 아니야? 탐험하라는데 나갈 수도 없어. 자 여기가 난젠데 나름 꼼꼼하게 본 것 같은데 뭐지? 근데 사진이 다 뭔가 천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다른 데는 안 열리는데? 거울도 클릭이 안 되고? 이게 클릭이 되는 거는 다 항상 설마 여기를 찍나? 아닌데? 어, 위저보드를 찍어볼까요? 어, 안 보여. 한번 찍어볼게요. 아닌데? 뭘까? 빛만 발견하고 나갈 수는 없고. 보통은 이게 있거든요? 뭔가 할 수 있으면 이런 손바닥이 있는데. 그쵸? 추궁기 옆에 무슨 쪽지가 있다고? 바닥에? 바닥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게 막 쪽지 한 장이라도 없는데? 벽에? 벽에 뭐가 있었어? 아 찾았다 찾았다! 어우 이제 찾았네. 어머니의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책 근처에서 오래된 추궁기를 발견했어요. 그 비닐에는 죽은 영혼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적혀 있었어요. 그 지침을 아주 주의깊게 따라야 해요. 이렇게 하면 딸과 다시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맞네. 강령술이네. 분신 사봐, 분신 사봐. 어! 불이 켜졌어. 자, 딸이랑 어 여기 있다. 레코드판이다. 죽은 영혼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담긴 첫 번째 비닐입니다. 이걸 이제 틀면
guide on how to speak with the spirit that has reached the gates of the spirit world. Be aware that you must follow all the instructions that you have. 잘 기억합시다. A mistake can lead to disaster and possibly your death. To speak with the spirit, you first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is no going back. 할머니한테 약간 딸의 영혼이 씌워진 그런 건가 봐. 바이닐이구나. 재물이 담긴 그릇 거울 앞에 놓으세요. 아, 그러면 아 뭐야, 뭐 생겼어. 재물이 담긴 그릇이면 이걸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릇이 클릭이 안 되거든요? 역시 나가는 건 안 되고. 이게 수집이 안 돼. 그러니까 딸의 것이 틀림없어요 라는 소리만 있고.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구만. 그럴까요? 그러게요. 이 재물이라는 게 뭘까? 딸의 빚 아니면은 재물로 쓸만한 게 없는데, 이 방에? 내가 접시 위에 올라가면 되나? 재물로 쓸만한 거. 일단 의자에도 없고. 클릭조차 되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이 다 재물이었던 것 같은데.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이것만 찍은 건 안 되고. 아니면 빛을 찍은 사진? 아닌데? 막 찍어. 일단 막 찍어봐. 그래도 밝은 곳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오, 필름이 무한인데? 필름이 무한정이요? 재물을 올려놔라. 재물을 올려놔라. 오, 뭐야, 없어졌어, 레코드. 유일한데, 진짜 이거? 딸 빚이 유일한 건데, 보통은 이게 아, 두 번째 레코드를 찾으세요? 이 방 안에서? 두 번째 레코드를 찾으세요. 근데 밖은 못 나가. 레코드판? 근데 재물 먼저 올려놔야 레코드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닐까? 이런데 밑에는 안 열리고. 내가 꼼꼼하게 안 봤나? 아닌데. 이게 뭘까? 선생님! 선생님, 이거 막혔어요! 제가 못하는 건가요? 레코드판이 안 보이는데. 그러게요. 어디 붙어 있나? 오씨, 느려. 앉아서 보는 시선은 다를지도. 후회. 알려줘. 알려줘. 답답한 거 질색. 이 밑에 붙어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갑자기 뒤에 가서 시간이 걸리네요. 설마 이거 게임 환불 못 시키게 하려는 제작진의 큰 그림인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 이런 게임이 특히나. 와우! 뭐야? 뭔데요? 뭐야? 이 사진 뭐지? 아, 거울이 깨진 거야? 뭐야? 뭐야, 거울이, 뭐야, 상자 생겼어. 비밀번호? 5자리. 비밀번호 5자리. 자, 그러면은, 이게 비밀번호 같거든요? 찍어볼게요, 하나씩. A3D5. D5? 그니까 3호? 아이고 못 봤어. 잠깐만. 3호 35826 인가? 35826 아니야? 반대인가? 62853? 62853? 인가? 62853. 아닌데? 잠깐만. 아, ABC 순서인가 보다. 아, 32856 32856 응? 아닌가? A가 3 아니야? 잠깐만. A3 3 2 8 5? 6? 맞는데? 뭐지? 32856 이게 아니면 뭘까요? 잠깐만. 왜 하필 C8일까? 이거 왜 C8이지? 이렇게 써있는 거 느낌상 ABC 순서 같은데. 뭔가 알파벳 순서가 따로 있나? 이건 나중에 하는 것 같거든요. A3. 아니에요. 이건 나중인 것 같아요. 이게 맞고, A3, D5. 이건 지금 사용을 못해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32856 아닌가? 아니면 62, 진짜 말 그대로? 62853? 그렇게 의미 없이 해놓을 것 같진 않는데. 아이고. 아이고. 8, 5, 3도 아니야. 다시. 내가 혹시 뭐 숫자를 틀리게 했나요? 주변을 더 볼까요? 쑤그리고 봤으니까 이 쑤그리면 또 뭐가 달라지나? 알파벳 순서 말고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위저보드는 아직 안 쓰는 것 같거든요. 클릭 자체가 안 돼서.
A3 D5. 이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A, B, C, CD가? 내가 혹시 뭐 틀렸나? 3, 2, 8. D5잖아. 5. A, B, C, D, E, 6. 3, 2, 8, 5, 6. 맞는데? 6, 5, 8, 2, 3. 거꾸로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쉽게 해놓기 싫었나? 알파벳 순서가 또 어디 있나? 여기도 ABCD 순서잖아. 이중으로 해놨나? 알파벳을 적어놓은 어딘가. 무언가. 높이 순서대로는 아니겠지? 설마? 막판이 좀 질질 끌리는데? 다른 데는 알파벳 써져 있는 게 없고요. 아, 있었어. 아, 문이 열리는 거였어. 너무 안일하게 문이 안 열린다 생각했구만. CDBEA. CDBEA면 8, 5, 3, 6, 아니지. 8, 5, 2, 3, 아니, 8, 5, 2, 6, 3. 맞지? 8, 5, 2, 6, 3. 맞는 것 같아. 됐다. 뭐 레코드 두 번째. 문이 닫혔어. 근데 벽이 막혀 있는 것도 신기하네. 두 번째. 그치, 재물. 개인 소지품. 아, 이거네. 끝이야? 개인 소지품. 아, 이제서야 수집이 되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의 사진? 예전에 앨범에서 찾은 딸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아까 찾은 거. 그리고 오, 오, 가져갔어. 다시 찍어봐? 아닌데? 됐어. 여기 닫고. 다음? 오! 말해. 세요. 오, 뭐 이렇게 많이 왔어요. 한 분만 오셔도 되는데. 오, 관객이 많아졌는데? 오, 9분이 참여해 주셨네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움직인다. 오, 예스. 움직인대. 오, 예스. 오른쪽에 써져 있거든요. 물건에 묶여 있나요? 영혼이 이제 갇혀 있냐는 소리예요, 물건에. 답변이 없어. 그렇다면 어떤 물건에 묶여 있나요?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뒤? 오? 온가? 아, D, O, L. 아, 인형! 돌! 인형! 인형에 묶여 있다고? 무엇을 찾으세요? 그 영혼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죠? 살! 살! 살? 살? 이거? 살? 당신의 딸인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체를 갖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당신의 딸인가요? 답변이 없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신의 딸이라고 하는데 답변이 없어. 본인일 수도 있어 이거. 대답해. 네가 딸이냐? 맞네. 본인일 수도 있어.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나냐? 오, 오, 굿바이. 설마 굿바이 아니지? 오, 움직여야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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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피가 갑자기? 내 뒤에 있나? 아, 문이 열렸거든요. 딸이 다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되찾고 싶다고 했어요. 살이 있는 진짜 몸을요. 그녀는 감정이 없는 나무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오 마이 갓. 오 야씨. 내가 재물이 맞나 보네. 에 살아있는 몸이었는데 설마 저 안에 딸이 있는 거예요? 에이, 나 마네킹 너무 싫어해요. 공포 소재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건데. 공포 소재 중에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마네킹인데. 오! 아 미친 뭐가 이렇게 많아? 길을 막 안내하는 듯한 게 막혀있어. 오, 뭐 이렇게 많았어? 헉, 설마 이 사람들 다 저기 재물이 된 사람들인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다 죽은 사람들인 거 아니야? 어, 막혀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막힌. 어, 이거 뭐야? 열쇠. 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 잠겨있는 지하실, 아까 거기. 어, 여기 길 열어줬네요. 너네 움직이지 마라. 갑자기.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아, 움직일 것 같았어. 한 번쯤은 움직일 것 같았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마네킹 너무 싫어요. 뭐 이렇게 많아. 아 진짜 공포 소재로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데 마네킹 너무 싫어. 일단 지하실이니까 쭉 내려가면 되겠지. 또 움직이는 거 아니지? 또 움직이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오케이. 를 잡는다거나 또 달려든다거나 에 같은 패턴 반복은 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종류가 그런 거예요. 과학실 막 근육 인형 움직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또 움직였어. 같은 패턴 하지 말랬지. 아, 진짜 앉아있을 거면 가만히 앉아있지 왜. 아 진짜 싫어. 어 뭐야 이거 문 잠겼다. 이게 별로 안 무서우면 두 개 할라 했는데 못하겠네요. 하루에 공포게임 두 개는 역시 무리야. 못하겠어. 딴 거 할 거야. 역시 한꺼번에 많이 없애려는 건 욕심이야. 무서워. 피가 뭔가가 있어. 사람 아니야? 이건 진짜 사람이야. 마네킹이 아니야. 그 실종자들이 다 여기 있는 건가? 시체가? 냉동고도 있어. 아씨 미친. 어 진짜 사람이야. 손전등이 고장났대. 아씨. 아씨. 아, 나 정말. 아 너무 무서워 여기. 아 너무 싫어요.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이런 거 발견까지 했으면 경찰에 신고해. 에이, 야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앞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 열자 복도거든요. 눈을 못 뜨겠어. 이게 모양인가 봐.
뭔 소리가 나는데? 어디까지 가? 와. 은혜 너무 무서워요. 아, 나 너무 싫어. 일자 먹던가 그냥 가도 되겠지. 오, 이상한 소리 나. 아! 뭐야? 뭐야? 빗자국. 딸 맞았죠? 방금 딸이었지? 너무 힘들어. 잘못 골라왔어, 게임을. 게임을 너무 잘못 골라왔어. 뭐야? 그만해. 그만해. 게임 잘못 골라왔어. 아, 더워. 열쇠.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봐, 주인공. 이럴 때 도망가야지. 너도 죽은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얘도 귀신이야. 귀신끼리 놀래키는 수준이야. 왜 또 일자복도야? 왜 또? 왜 또 좁아지는 건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야, 여기는 던전이야? 손바닥. 다 보고 있어요. 손바닥. 또 일자복도인가요? 시체다. 이 사슬은 매우 불편하지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숫자와 함께 이상한 기호가 있습니다. 아마도 숫자는 그녀의 현재 희생자 수를 나타내지만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사람 죽인 횟수가 있나 보네요. 숫자가 어디 있어? 못하겠어. 기빨려. 여기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개 많네. 너 뭐야? 너 또 움직일 거지? 움직일 거지? 뭐야? 여기 막다른 길이야? 문이 안 열리는데? 열쇠 있었나? 사슬. 뭐지? 길이 아까 가는 길에 뭐 있었나요? 유용한 정보가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숫자와 함께 이상한 기호. 사슬에 숫자가 있어? 아! 9? 9인가, 이거? 이상한 모양이랑 구? 약간 이상한 물고기처럼 생긴 거랑 구? 여기 뭐가 있었던가? 아, 여기 있다.
이거랑?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다. 아, 모양을 만드는 건가? 잠깐만. 이거랑 이건가? 근데 구 모양을 만들만한 게 없는데? 이거랑 이걸 맞춰. 일단 이거랑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하필이면 아까 그 물고기 모양처럼 가운데 줄 하나 있고. 아니니? 이거 두 개 아닌가? 구? 구는 어디지? 잠깐만 다시 볼게요. 아니야, 물고기 모양 하나다. 가운데 줄은 없네. 하나만 여는 거네, 하나만. 이거 하나만 여는 거 아니야? 뭘까? 구가 뭐지? 방금 뭔데? 오씨, 방금 뭐가 나타난 건데? 오씨, 뒤통수에 뒤통수에서 뭐가 나타났었어. 어? 눈 모양 칠? 눈 모양. 똑같이 발에 뭐가 있었네요. 아. 아, 목 아파요. 어? 그럼 이거 두 갠데? 이거 두 개잖아. 아닌데? 사슬이 또 있나? 시체는 두 개였던 것 같은데? 맞죠? 구의 의미가 뭐야? 눈금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숫자 자체는 없었으니까? 구더기요? 그러게요. 습한 곳은 아닌가 봐요. 약간 눈 모양이 7인데 이렇게 맞는데. 아, 어지러워. 아니, 이거 한 시간 만에 깨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깨신 거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인 거야? 아, 이건가? 이게 아니라 이건가 봐. 아닌데, 모양은 뾰족했는데. 어, 됐다. 이건가 보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도 죽... 이러고 작정했구나. 깜빡깜빡이는 전법으로. 누가 돌아다녀. 이 사진 뭐야? 시체.
돌아다녀! 잠깐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지 같은. 그럴 줄 알았어. 뭐야? 히. 어, 반짝여서 잘 안 보이는데. 헌터? 어. 헌터라고 써. 아, 헌터라고 써져 있는 줄 알았다. 붙어 있는 줄 알았어. 아, 영어도 제대로 못 읽네. 어, 근데 잠깐만. 근데 너 아까 입구에 있던 애 아니야, 얘? 헐츠, 어, 헐츠로 봐야 되는데 헌터로 봤어, 순간. 내가 잡히는 건 줄 알고. 나 잡히는 줄 알고. 누가 쫓아온다는 줄 알고. 이게 심리적이 심리가 반영된 영어 읽기. 이게 언제 왔냐? 노파는 미쳤습니다. 그녀의 딸은 사라졌습니다.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인형이 그녀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녀의 뇌를 썩히고 있어요. 이건 딸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존재야. 그걸 파괴해야 해. 이렇게 하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죽여야 된다는 소린데. 어디까지가 그건가봐요. 인형의 딸의 영혼 말고 다른 게 들어갔나봐요. 나 순간적으로 내가 헌팅 당하는 줄 알고. 어, 뭐야, 이거 물이야? 아, 이게 기름인가? 아, 싫어하는 건 다 있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딸이 아니라, 딸의 영혼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일 수도 있고, 딸이 들어가서 정신을 놔버렸을 수도 있고. 하, 너무 깊어요. 그럴 줄 알았어. 막 연달아서 나오는 그런 B급은 아니겠지. B급 게임인데 아니야. 어! 어! 척키가 날 기다리고 있어. 결국엔 도착했네. 결국엔 이 인형에. 저는 매일 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딸이 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 딸의 무덤을 파서 딸의 뼈를 사랑하는 고향으로 가져야 와야만 했습니다. 뼈? 아, 묻어놓고 또 파헤쳐가지고 뼈를 가져온 거야? 이 인형은 딸이 아니라 악마예요. 너무 늦기 전에 쫓아내야 해요. 쫓아내야 한다고? 아, 노래 뭔데 무서워. 아니야? 뭐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게 딸의 시신인가 봐. 그냥 불 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거 불 지르면 되잖아. 아, 보통 태워서 없애라 그러잖아. 그냥 단순하게 불 지르면 안 돼? 나가야 되나?
여기서 좀 살았나 봐. 여기 근데 라이터로 불 지르면 되잖아. 내 딸을 해치려고 했잖아. 난 죽은 건가? 나도 희생자 중 하나. 나도 잡혔다. 나도 잡혀버렸어. 배드 엔딩이야? 딸이 앞에 있어. 나도 재물 엔딩이야? 컴플리트 챕터 6. 며칠 후. 뭐야? 며칠 후? 뭐야? 나 살았어? 뭐야? 뭐지? 저기 폐쇄됐어. 며칠 후? 일단 내 집으로 올라갈게요. 뭐지? 재물의 시점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며칠 후라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내가 빙이 된 게 아닐까? 약간 신선한 몸이잖아. 어쨌든 저것들 중에 제일 신선한 몸 아니야? 새 몸이잖아. 새 몸.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내 집. 내 집이 루프물은 맞는 것 같다. 아니 저 상자 있어. 뭐야? 뭔데? 보니까 느낌이 잡히고 나서 영혼이 교체가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처음에 할머니 집 방도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몸뚱아리가 버려지고 내가 씌워진 것 같아. 그래서 내 집이 저렇게 된 거고 죽은 지 오래돼서 방치돼 있던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몸을 교체한 듯 싶어요. 그래서 그 시체들이 계속 넘쳐났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재물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재물을 필요로 했던 걸로 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게 결국엔 수십 년 동안 몸을 교체한 거야. 영혼을 계속 교체하면서 새로운 몸으로 살았던 거지. 그래서 마녀였던 거지. 저 인형 안에 있는 영혼이 계속 교체를 한 거야.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끝났다. 2시간 정도 했는데요. 잘못 골라왔어. 잘못 골라왔네요. 힘들어. 힘들어. 너무 잘못 골라왔어, 게임. 어쨌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게임이 무서운 건 맞는데요. 깜짝 놀란 요소가 많아서 무서운 건 맞는데 뭔가 하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약간 좀 관찰력이 좀 필요한 게임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았고 내용도 어찌저찌 제 뇌피셜로 풀이를 했지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신작 게임. 네, 잘 가져왔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